지금 어떻게 토요일들이 뽑혀 나가는지 한번 실시간으로 돌릴까 말까 이렇게 볼까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그러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래 오빠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몰라. 조심해라. 아 그걸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그러니까 세상에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라고. 사기꾼 새끼? 아니 나 빼고라고 진짜. 야 이렇게 더운 날 나는 진짜 우통 시원하게 까고 그냥 까줘. 그러면 바닷물에 촥 들어가고 싶다. 와. 내가 그 니즈를 이뤄줄게. 어? 어떤 거? 오빠가 바닷가에 쫙 들어가려면 그렇지. 오빠의 겨드랑이 털이 유독 길드만 그게 없어야 쫙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머리카락을 여기다 달았나 싶을 정도로 오빠 이렇게 길던데?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러고 바다에 들어가면 작은 물고기들이 그 해초인 줄 알고 얼마나 뜯어먹네 그거를. 네 저번에 디펜더 할 때 막싱샵 언니랑 통화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진짜 예약을 잡았어. 오빠의 그 기다란 해초 같은 풀을 다 뜯어버리기 위해. 오늘 그러면 왁싱 시작 데려가려고 나 여기까지 부른 거야? 네,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우리 그 김나임 선생님께서 실제로 그 왁싱을 저희한테 해주시겠다. 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위에 뜯어 밑에 뜯어요? 다 뜯죠. 네. 다 뜯어요? 전신 뜯어요. 한 번도 한국에서 왁싱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한국 여자한테 네. 오빠를 보여준 적은 없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말 실수할 것 같아요. 내가 꼬치털 다 뽑아버려야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너무 궁금한 게 이제 뭐냐면 아 나도 이제 오늘 왁싱을 할 거지만 다현이도 오늘 왁싱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통을 나누자는 거지. 예. 저는 뭐 자주 이제 뜯어버리는 언니라서 예. 익숙해요. 아 그래? 그리고 나는 너무 자주 해서 이제 뜯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아파. 아 그래? 응. 아 그래? 그래 오늘 시원하게 한번 뜯어보자. 내가 준비했어 오빠 선물을. 선물 있어? 선물이 있어요. 어 좋아. 이게 뭘까? 아, 또 이게 저 소중한 선물. 원래 선물은 작으면 작을수록 뭐다? 비싸다. 비싸지. 네. 열어봐 뭔데? 궁금하다. 눈 감고 있어봐. 눈 감지. 손. 눈을 감고 내게만. 손 누구요? 눈 떠. 네가 만약에 프로포즈 하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마. 혼나. 짠. 와우 시계네. 오 근데 이쁘네. 오 시계네. 오 야 이거 전자시계야? 오빠 내가 오. 그냥 오빠 생각하면서 이 시계 오. 저 시계 저 이 가게 저 가게 막 돌아다니면서 진짜? 광고 받아왔어. 광고 얻어왔어. 너 멘트가 많이 좋아졌다. 아니 이게 건강이랑 연결돼 있어서 나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스마트워치. 오 좋네. 심박수가 나오네. 나는 안 그래도 여기 시계를 잘 안 차는 성격이라서 시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거 이제 스마트워치는 좀 갖고 싶어 했어. 진짜? 네, 왜냐면은 핸드폰에 연동되잖아. 쓸 줄 모를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옛날에 썼었지. 옛날에 내가 이거 스마트워치를 써보니까 배터리가 오래 못 가더라고. 그래서 이건 오래 가. 어? 이거는 이 시계는 가장 큰 장점이 배터리가 다른 스마트워치에 비해 몇 배나 오래 가. 아 그래? 나는 옛날에 그 스마트워치 썼을 때 약간 친구가 너무 배터리를 많이 먹어가지고 약간 조르 느낌 났었어. 본인 피셔라는 거? 아니 맞네 진짜. 조르랑은 정반대. 네. 병강세. 네. 아 이거는 배터리가 오래가서 병강세다? 맞아요. 오. 이거 최대 30일. 한 달 동안 배터리 충전을 안 해도 돼요. 배터리가 30일 간다고? 응. 배터리 한 번 충전하면 한 달을 간다고? 응. 야 이게 설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치. 근데 네. 웬만하면 한 달 정도 간다 그래서 네. 그걸로 되게 유명한 시계야. 오 진짜? 그럼 뭐 그 스마트워치계 뭐 병광세네. 그쵸. 컴온. 우차. 컴온. 지금 왁싱하러 갈 거잖아. 어. 왁싱하러 가면은. 왁싱한다 너무 크게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다시 떠올 수 있어. 오빠 꼬치털 뽑으러 가잖아. 근데 떨리잖아. 한국 여자분한테 받는 게 처음이라며. 처음. 지금 오빠 얼굴이 지금 굉장히 설레는 게 보이거든. 아, 나 심란해 지금 되게. 얼마나 설레는지 시계로 한번 체크해보자. 아, 이 시계로 심박수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 선생님도 그래. 하나 채우자. 어, 선생님도 채워가지고 어. 둘 다 채워서 많이 뛰면 이제 뭐야? 서로 이제 나 언니한테 쌍년이 되는 거야? 너는 그냥 쌍년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리 밀어 나가봤지? 이뻐. 다리. 빨리 와. 다리야. 다리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이다 근데, 그쵸?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제가 김기혁입니다. 예.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만나자마자 나 얼굴을 한번 계속 반대로 보시니까요. 첫방울이셔가지고 네. 간단하게 차트 먼저 간단하게 말씀하실게요. 한국에서 받으시는 건 처음이시라고 하니까 네, 일단 3년만에서. 네, 정석대로 일단 먼저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넉넉하게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상상 3단계는 좀 피해주셔야 돼요. 아, 그거 힘들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돼요. 누구 중에 뭐가 힘들까? 아닙니까? 아, 저 네. 선생님, 열받게 하면은 네. 일부러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 조금 간혹 가다가 남자분들이 이렇게 좀 반응 오시면은 좀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짓궂거나 네. 말을 안 듣거나 좀 네. 짜증나게 하면 일부러. 조용. 조용. 선생님, 화를 네가 놓고 와. 나는 오늘 전신 하실 거니까 그냥 전신 파리 하시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소트 다운처럼 입으시면 돼요. 네, 씻는 것도 좀 찍을 거예요. 씻는 걸 찍는다고? 네, 모자이크 다 들어가요. 근데 두 카메라가 두 개 다 필요하진 않잖아. 네? 씻는 걸 찍는데 카메라가 두 대나 필요하다고? 네, 그래서 선생님도 심박수를 좀 재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시계를 선생님과 함께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는 좀 더 스포츠성이 좋은 시계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G-SHOCK 느낌의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심박수를 한번 재볼게요. 아, 그냥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와서 왁싱 하면 되는데 괜히 콘텐츠를 찍는다 그래가지고. 아, 저거 벗으니까 진짜 90일까지 올라가네. 90일까지 올라가네. 문 걸어주세요. 네, 걸었습니다. 누구도 장난 못 치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너무 편합니다. 심박수 한번 볼까요? 갑자기 120. 왜 제가 떨리죠? 스톱 먼저 할게요. 예. 괜찮아요? 하나 둘. 그 정도예요. 네, 선생님. 네. 안 아파요. 아직 시작인데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딱. 오, 맞아요. 여긴 좀 아파요. 딱. 아파. 야.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딱.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조금 많이 아프실 거야, 나도. 심박수는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체크를 했는데 지금 94 이렇게 나오는데 오히려 내가 이 컴다운 하려고 예, 긴장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심박수는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심박수의 이 변화가 곡선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심했어. 털을 뽑기 전에는 확 올라갔다가 털 뽑으면 확 내려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선생님이 쓰고 있던 시계의 심박수의 그 변화가 나보다 더 컸다라는 거지.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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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28이에요. 아직도? 아직도. 여운이 가시죠? 정확한 거겠죠, 이거? 네, 정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심박수가 많이 높아지셨다고 들었는데 왜 심박수?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정말 궁금한데 다른 고객님들 오셨을 때는 한 번도 딴 적 없거든요. 근데 기웅님 저 초등학교 때 우차사에서 보고 이렇게 연예인 가까이서 보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떨리면서 촬영했어요. 제가 더 떨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정도죠? 이게 그냥 그런 정도의 기준이 뭘까요? 저 그게 정말 궁금해요, 다현님. 대단하십니다. 택배에서 만세 해주세요. 만세! 만세! 양쪽 만세! 아이! 피가 맺혀있네! 왁싱 완료! 오! 어머! 어머! 아, 더러워! 오! 더러워라! 야, 이 새끼야. 더럽다니. 네, 오늘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 시간. 다현이 타임 이제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앉았던, 털 뽑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나는 몇 미리 앉아놨어요? 한... 그걸 왜 얘기해? 왜? 뭐 보여줄 거야? 몇 미리 앉아서 얼마 안 걸린다 이거지. 한 20분이면. 알았어. 우리가 지금부터 좋은 렌즈로 바꿔가지고 디테일하게 현미경 렌즈를 써서 우리 다현이 털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면 안 돼요? 다 뽑아 빨리. 집에서 나 셀프로 밀어도 되는데. 와, 야 지금까지 지금 너 털 뽑는 거 보려고 지금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데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빨리 들어가. 지금부터 다현이의 예, 털 뽑는 모습 가자. 가자. 내가 설정을 가장 배터리를 지금 많이 먹게 해놨어요. 왜냐면 계속 켜지게, 계속 불이 켜지게 해놨고, 그 다음에 심박수 체크도 1분에 한 번씩 해놓게 해가지고, 배터리가 이 정도 같았으면 내가 옛날에 쓰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달았을 텐데, 한 반은 달았을 거야. 근데 요거는 지금 10%도 안 달았어요. 네, 그만큼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진짜 맘먹으면 한 달도 가겠더라고. 예, 그래서 배터리는 진짜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요 터치감이 진짜 좋아. 터치감이 스마트폰 터치감 같은 건가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참 좋았어요. 아 그리고 이거 이게 스타일이 두 개가 있었잖아. 이런 약간 정장이나 뭐 캐주얼에도 어울리는 올 어라운드 이 디자인이 있고, 그다음에 지샥 같은 예, 캐주얼 브랜드에 굉장히 어울리는. 근데 사실 디자인은 둘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T-Rex가 더 이쁠 것 같고, 저 개인적인 것도 사실은 이제 정장 입을 때 말고는 예, 캐주얼 할 때는 T-Rex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터치감이 이게 더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쓰게 되더라고요. 가격이 이게 더 비싸요. 그래서 난 이게 좀 잠깐만 카톡이야. 카톡이었어. 카톡 확인이 돼.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어이구 오케이 땡큐.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야 진짜 야 나시랑 반바지라 이거 아 무서워 다 들어올 텐데 무서워 목포 소리 안 질러요? 참으셨어요 숨을 이렇게 참으셨어요 몇 번 들리던데? 네, 네. 어? 사장님 우리 이제 왁싱 시작하실게요 네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알죠? 한 방에 많이 짧고 빠르게 알겠습니다 빵! 너무 걱정하지 저희 마세요 저희 스타일 알죠 선생님?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닭백숙이 돼서 돌아올게요 난 고추가 있을까 없을까 보여줄까 제 다리 라인이 어떤지 지금 어떻게 털들이 뽑혀나가는지 한번 실시간으로 돌릴까 말까 이렇게 볼까 보여줄까 말까 줄까 말까 오늘 차이슈에서 누나 그 왁싱하는 거 다 안 나갔는데 다음에는 다 나가도 돼요 너도 해 그럼 내가 도전 제가 하면 나가도 된다? 대신 내가 뽑아주는 걸로 네? 선생님한테 배워서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번호 이 시계는 조류 아니고 경찰이에요